보다는 누가 뭘 해도 오늘 그 꿈대로 사는 것. 어쩌면 새로운 상상은 그런 오늘에서만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지요. 근데 이거는 진짜 먼 훗날의 이야기긴 한데 강강술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놀이 문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. 확신하고 있어요. 그래서 대한민국 팔도를 여행을 하면서 재미있는 전통 놀이 문화를 찾아서 그걸 발굴해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. 그게 이제 또 다른 재미있는 상상이라고나 할까요? 근데 그 작업을 저 혼자가 아니라 그때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진짜 홍대인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다지만 그래도 이 거리엔 아직 꿈꾸는 대로 사는 청년들을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희 마지막 날이에요, 오늘. 아, 그랬어요? 네. 누가 수고 많이 했는데. 아, 예. 이 홍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. 꿈을 가진 청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럼요, 예. 앞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이 와서, 청년들이 와서 자기 꿈과 희망을 펼쳐보고 정말 힘들었을 때 짬을 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곳이 홍대거든요. 홍대 항상 지켜주실 거죠? 아, 그럼요. 저 홍대 지키는데. 저희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누군가는 홍대 앞을 한국 땅에서 키우기 힘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양식장 같다고 했습니다. 지금 또 누군가는 저 속에서 비늘을 반짝이며 세상으로 뛰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? 그런데 본 적 없어.